반갑다 여러분. 닭갈비 실험기 실험을 환영한다. 자네들 지난번 실험 기억나는가? 거의 한 1년 전 내가 애낙 실험을 해본 적이 있다. 맛이 존재하지가 않아. 지난번 실험은 솔직히 말하면은 실패한 실험 중에서도 거의 실패한 실험이었다. 왜냐면 음식 실험인데 맛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실험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지. 그래서 오늘은 같은 라면 과자를 똑같이 끓여보는데 과연 이 라면 과자를 끓였을 때 맛이 있으면 이 라면 과자가 훨씬 맛있는 게 되는 실험이다. 이 뭔 개소리야? 베이비스타 치킨맛 라면. 이것도 역시 일본 제품인데 맛은 확실히 애낙보다 짭니다. 짜고 양념이 좀 더 진해요. 진해요? 저 그러면 이 라면 한 봉지를 그냥 다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내 계획은 이렇다. 지난번 애낙 때는 물이 너무 많았습니다. 물이 너무 많아서 싱거워서 맛이 아예 없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물의 양을 최대한 적게 하고 이 라면을 몽땅 다 넣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더 맛이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Go go! 확실히 지난번보다 색깔도 진하고 냄새도 그렇게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맛이 없을 것 같지? 일단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속을 봐야 됩니다. 이 라죽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, 냄새는 확실히 괜찮아요. 우동 냄새 납니다. 우동 냄새.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지난번에는 맛이 없었는데 지금 맛이 없어요. 방금 토할 뻔했는데 맛 한번 보려고 씹어 삼켰다. 그럼 딱 눈 감고 한 번만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혹시 모르죠. 먹다 보면 맛있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. 그럼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동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 Ugh!